네, 브라운 아이즈의 희망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신 문자 메시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샵 0967이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3554님, 김일병님,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차가워요. 건강하게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하셨고요. 0726님, 정원오빠 오늘부터 4일 동안 저 야간 근무라서 오빠 목소리 못 들어요. 안 그래도 지방이라서 온에어로 듣는데 슬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7268님, 응앙 오빠 지금 전철 아닌데 라디오에서 지직거려서 못 듣고 있어요. 저 어쩌면 좋죠? 라고 보내셨는데, 0726님도 그렇고 7268님도 그렇고 참 그죠, 라디오가 참 이렇게 예전에는 참 많이들 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참 어떤 들을 어떤 뭐라 그럴까, 기술적인 부분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뭐 TV가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라디오의 어떤 그런 인기가 예전에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옛날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힘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755님, 정원 오빠 때문에 국군 방송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게시판이 글로벌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네, 국군이 있으면 국군 방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0106님, 아싸 본방 사수, 라디오 끝인사처럼 오늘 꿈에 오빠 나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꿈에 저를 뵌 분들이 꽤 있죠. 자, 8026님, 김오빠 수능이 이틀 남았어요. 시험 잘 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수능이 이틀밖에 안 남았군요. 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인데, 아, 참 그 제가 수능 본 게 12년 전이죠. 12년 전인데 그때 기억이 저도 아직 있어요. 아주 어떤 그 뭐 징크스라 그래야 되나, 매년 춥잖아요 수능 때. 거의 추웠고, 그래서 뭐 되게 전날 잠 푹 자고 수능 시험을 보고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렇게 거의 뻗었죠. 뻗었는데 아무튼 뭐 수능, 글쎄요, 비법 같은 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공부에는 뭐 정도가 없죠.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 더 외우고 한 문제 더 푼다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자신의 컨디션 조절을 지금부터 하시는 게 더 실력 발휘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1374님, 김 DJ님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연구실에서 라디오 들어요. 네, 연구실, 연구하시는 분이군요. 네, 어떤 과학기술 쪽에, 네,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저도 약간 그 연구실에 대한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아직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죠.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자였어요, 꿈이.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밤늦게 연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런 게 저의 어떤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실이란 얘기를 지금도 들으면은 약간 가슴 한쪽이 뭔가 아련한 뭔가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너무 만족을 하지만, 아, 뭐 공부를 참 더 했으면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고. 네. 자, 자, 5325님, 주맘 듣다가 쭉 이어드는 중입니다. 토 DJ님과는 또 다른 매력이 목소리에서 묻어나네요. 계속 이어서 들으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또 토상병님 라디오를 또 이어서 또 제 프로까지 들어주시고 감사하고요.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예, 국군방송으로 라디오를 틀어놓으시고 매일매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많이
읽어봤고요. 감사드리고요. 자, 김정원의 보이스메일에서는 매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한 줄 터치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줄 터치 주제는 이럴 때 외롭다 입니다. 이럴 때 외롭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부쩍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아까 그 노래를 좀 듣고 좀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외로움을 느끼는지 샵 0967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생각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늘 그 갈색 눈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취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해주신 보이스메일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목소리를 남겨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귀엽네요. 네, 참 귀여우세요. 이렇게 뭐랄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보이스메일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고, 네, 그 참 이렇게, 근데 그 마지막 그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또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을 때는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네, 지금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아주 그 여러분들 이런 음성 메일, 네, 음성 메시지, 이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보이스 메일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네, 아주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취 여러분들의 보이스죠. 네, 보이스 메일을 녹음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02-141, 네, 141번을 누르시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1980120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안내 멘트에 따라서 녹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보이스메일을 소개하고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한두 분과는 매주 금요일날 전화 데이트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다시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자, 3700님 신청곡이죠. 로지 PP의 Falling in Love 듣고 오겠습니다.